우리 나라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위암과 대장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암 발병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많은 질병은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빨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됐다기보다도 설사를 잘했어요. 복부 불편감이 조금 있어서 평소 때는 괜찮다가 뭐 떠들 때는 뭐 변비라든지 설사가 좀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대장암의 씨앗이라는 대장 용종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용종은 대장에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인체 어느 부분에나 발생할 수 있으며 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다 보면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선종이 종종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식습관이나 유전력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용종을 제거했더라도 위험인자를 가진 경우 재발하기 쉬우며 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선종이 생길 확률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 선종과 대장 용종에 대해 이혜원 조은주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선종이란 위 내에 생기는 양성 종양이고요. 위 점막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증식해서 생기는 종양입니다. 진단 당시는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지만 방치하면 위암이 될 수 있는 종양입니다. 위선종에 일단 저등급 선종에서 시작해서 방치하면 고등급 선종, 고등급 선종에서 이제 위암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선종의 이제 원인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은 나뉘는데 환경적인 요인은 이제 술이나 담배, 뭐 잘못된 식습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일단 우리가 내시경 했을 때 만성 위축성 위염 더 나아가서 장상피화생 이런 것들을 가진 분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헬리코박터균 이런 것들이 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 선종은 대부분 증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개는 정기적인 검사에서 발견돼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십니다. 저등급 선종의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대개는 위 점막 절제술을 통해서 완전 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내지는 더 크고 깊은 선종의 경우에는 점막 박리술 시행하여서 절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일단 수술에 비해서 훨씬 더 회복이 빠르고 합병증도 적고 환자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시술이 될 수 있습니다. 대장 용종은 장 점막에 이상이 생겨서 주변 점막보다 내강을 향해 돌출되어 튀어나와 있는 병변을 말합니다. 과형성 용종, 염증성 용종과 같은 비종양성 용종과 선종성 용종과 같은 종양성 용종으로 나뉘어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용종은 이 선종성 용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종성 용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대장암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종성 용종을 미리미리 잘 찾아내서 제거를 하는 게 대장암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용종이 생기는 원인은 모든 것이 다 밝혀진 건 아닙니다.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의 생활 습관으로는 음주나 그다음에 흡연, 또 과도한 붉은 육류, 그다음에 육가공품 섭취, 그리고 비만, 당뇨 이런 것들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장 용종은 대부분은 별 증상이 없습니다. 간혹 아주 크기가 커진 경우에는 출혈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용종은 별 증상 없이 대장 내시경 중에 그냥 발견이 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40대에서는 한 20에서 30%, 50대 이상에서는 30에서 40%에서 대장 선종이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가족력이 있거나 일정 나이가 된다면 적절한 검진을 고려해봐야겠습니다. 대변을 볼 때 이제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에 보통 환자들이 일단 치질 증상인가 해서 항문외과부터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문외과에서 진료를 보신 후에 뭐 생각보다 치질이 괜찮다거나 하다면 대장 내시경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안에 용종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용종은 이제 발견이 되면
절제를 해야 하는데요. 절제 방법은 용종의 크기나 성질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한 3mm 정도의 이런 작은 용종은 겸자 요 집게 같은 걸로 제거가 간단하게 됩니다. 한 10mm 미만의 용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가미가 들어가서 병변을 잡아서 제거를 하는 좋은 올가미 절제술로 제거가 가능하고요. 10mm에서 한 20mm 정도 또는 이제 제거 시에 합병증이 좀 발생할 수 있겠다 하는 용종인 경우는 병변 밑으로 셀라인을 주입을 하고 올가미로 잡아서 전기 통전으로 제거를 하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로 절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20mm 이상의 큰 용종의 경우는 이렇게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로 제거가 가능합니다. 가끔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은 수요일 오후. 김순두 할머니는 오늘 진료를 위해 딸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다정한 모녀의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80세가 훌쩍 넘은 김순득 할머니는 무척 건강해 보이지만 얼마 전 대학병원에서 위 선종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위 내시경 검사 후 질환을 발견해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생님이 위 안 좋은 것 같다고 위 내시경을 한번 해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위 내시경을 하니까 멋이 종이 있는데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부산대학병원 소견서를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수술받고 완치가 됐습니다. 우리 선생님 덕분에. 소화가 잘 안 됐다기보다도 설사를 잘했어요. 저 건강이 돼서는 건강이 항상 나쁘니까 뭐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뒀는데 우리 딸이 그 병원을 가자고나 혹시 놀래가지고서. 저는 전 청천백리가 혹시 제가 막 인터넷 검색 다 해보고요 다 했어요 저도 나름대로 그랬는데 이제 저 과장님이 별 그거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대학병원 가서 시술을 하고 하다는데 다행히 정말 예우가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네. 뭐 식사하시거나 뭐 하는데 문제 없으시고요? 뭐 걸려와서는 조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속이 쓰리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예. 그런 것도 없으시고요? 예, 그런 것도 없고요. 어머니 이번에 저번에 시술하시고요. 예. 내시경 다시 하셔서 많이 완치됐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지난번에 시술하신 자리는 요 부위인데 예. 여기 보면은 이제 하얗게 흉터처럼 보이는 네. 이 부분이 예전에 시술을 하신 자리고 지금 이제 평평하게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위 선종 시술 하신 게 크게 재발 없이 깨끗하게 네. 좋은 상태십니다. 이제 요 외에도 다른 데도 위 선종이 새로 생기거나 하는 병변은 없으시고요. 네. 현재로서는 건강하기 때문에 내시경만 1년에 한 번씩 잘 받아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저기 반찬 종류 같은 것도 딱딱한 거 간단하게 생각해서 너무 자극적인 음식들이 이제 위점막을 자극해서 위를 나쁘게 하고 위염이 진행돼서 선종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너무 맵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피하시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위암 발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선생님 그런 것보다 그렇죠. 제가 육식을 싫어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안 하시는 게 사실은 좀 도움이 되죠, 어머니. 그러세요? 네, 그래요. 그런 근데 그건 이제 위에 그렇지. 근데 네. 사실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는 드셔야죠. 네. 위 내시경 결과는 괜찮으시고요. 그래도 앞으로 정기적인 위 내시경 잘 받으셔가지고 또 선종 재발하지 않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이 해락한다 하거든요. 네, 어머니. 네.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외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김순득 환자분은 원래 이제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이 있으셔서 저한테 다니시는 분인데 이제 정기 검진 위 내시경 하시니까 위 장상피 화생이 있으셔서 그것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위 내시경 정기적으로 받으시던 분입니다. 그 1년에 한 번씩 받다 보니까 어느 해에는 이제 위 저등급 선종이 발견돼서 내시경 통해서 조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시고 그러고 이제 시술 위해서 대학병원으로 가셨던 분이세요. 위장관의 용종은 대부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며 내시경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부 위장과 내시경 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내시경 소견만으로는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시행해 병리학적으로 진단되게 됩니다. 위 선종을 이제 제거하지 않고 방치를 하면 저등급 선종에서 고등급 선종, 고등급 선종에서 이제 위암이 진단이 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위 선종이라 진단이 되더라도 실제 시술을 했을 때 조기 위암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검사 방법은 이제 위 내시경, 수면이든 비수면이든 위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위 점막에 약간의 융기된 이런 형태의 혹이 보이면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하고 조직 검사상에서 저등급 선종이나 고등급 선종을 진단해서 이제 시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김순득 씨는 대학병원에서 시술을 하신 이후에 위 저등급 선종을 최종 진단 받으셨습니다. 시술 이후에는 재발 없는 거 확인되셨고 현재도 건강히 지내시고 계십니다. 저희 병원에서 위 내시경 1년 내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으시면서 다른 선종의 재발이 없는지 또 다른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시면서 지내는 중이십니다. 사막위 모양 위협은 양성 경과를 보이며 크기가 자라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증식성 용종이나 위 선종에 대해서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 선종은 위암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큰 용종이므로 제거하는 게 좋은데요. 대부분은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으며 선종의 크기와 위치 등에 따라 치료 방법은 달라집니다. 크기가 작은 저등급 선종의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고 더 진행하지 않는지 관찰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위 선종은 점막 절제술을 시행을 하고 내지는 크기가 큰 경우에는 점막 박리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렇게 내시경을 시행하고 나서 결국에는 위암이 진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 내시경 후에 이제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되면 대부분 크게 문제가 없으셔서 내시경 이후 2시간 뒤에는 식사를 하셔도 되는데 한 번씩 조직 검사한 부위에 출혈이 있어서 검은 변이 나와서 다시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하고 나서 변을 보시면 검은 변이 나오지 않는지 내시는 식음땀이 나거나 통증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셔야 됩니다. 시술 후에는 정말 좋아졌어요. 그전에는 뭐 입원을 자주 했었거든요. 입원 횟수가 훨씬 줄었어요. 대변도 잘 오고 자죠.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자고 우리 딸이 시간이 되면은 어디 놀러 가는 거 거기 이제 그 이상 더 바랄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항상 미안하고 그래요. 나 때문에 마음 고생도 많고 몸 고생도 많고.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보다 한결 편안한 모습의 박지연 씨는 검사를 받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한 적이 없어 단순히 검진을 위해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세 개의 용종이 발견돼 너무나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불편한 증상도 없어서인지 검사 결과에 너무나 겁이 났다고 하네요. 복부 불편감이 조금 있어서 평소 때는 괜찮다가 또 어떨 때는 변비라든지 설사가 좀 반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심한 정도는 아니었는데 조금 그런 불편감이 있었지만은 검사를 안 하다가 이제 나이도 좀 됐고 이제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죠. 진짜 검사 잘하기를 잘 받아보길 잘했고요.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또 큰 용종을 떼서 조금 그랬죠. 또 혹이나 이제 암일 가능성도 높잖아요.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번에 용종 시술 하시고 가셔서 크게 불편하신 건 없으셨어요? 네, 괜찮았어요. 아, 예. 용종 저번에 제거를 하셨던 거 세 개를 제거를 하셨었는데 이제 요거 조직 검사 결과를 보셔야 됩니다. 용종 세 개 중에서 가장 컸던 거 10mm짜리 이 용종이 저등급 선종으로 확인이 됩니다. 나머지 두 개는 과형성 용종이었고요. 저등급 선종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또 간혹은 이제 고등급 이형성증 대장암까지 진행할 수도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발견이 되었을 때 꼭 제거를 해야 하는 병변이었고 현재로서는 깨끗하게 잘 제거가 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시술은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대장 용종이 잘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평소에 금주 금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햄, 소세지 이런 육가공품보다는 이제 신선한 야채, 식이섬유 같은 거 많이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복통, 설사 이런 크게 불편한 증상 없으시면 잘 지내시다가 3년 있다가 또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년 정도 있다가 검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때도 뭐 계속적인 3년 내에 해야 될까요? 그거는 또 이제 3년 있다가 또 그때 대장내시경 결과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아, 근데 그때 들어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별 병변이 없다. 그러면 이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근데 3년 만에 봤는데 저번보다 용종의 개수가 늘어났거나 크기가 더 커진 게 발견이 된다. 그러면 또 그 추적 대장내시경 검사 시기는 또 더 줄어들어가지고 뭐 1, 2년 만에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용종이 발견되는 크기 그리고 개수에 따라서 대장내시경 추적해야 되는 그 시기는 딱 가이드라인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이내에 하시면 되는 걸로 1cm짜리 선종은 그렇게 알고 계신데요.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요거는 그 3년 있다가 추적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보자고 하는 거는 검진차의 목적이고 중간이라도 복통 또는 설사, 심한 복부 불편감 같은 게 있다면 중간이라도 내원하셔서 저희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아, 네. 네. 환자분은 가족력이 없고 만 45세의 비교적 젊은 환자분으로 최근 생긴 경한 복부 비평감으로 내원했습니다. 그간 한 번도 대장 내시경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대장 내시경 먼저 시행해 보기로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맹장 부분에 한 10mm 그리고 8mm 이렇게 두 개의 용종이 인접하여서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이 부위는 시술 시에 합병증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점막 아래에 이렇게 셀라인을 주입을 하고 이렇게 올가미로 잡아서 제거를 하는 내시경 점막 절제술로 이 두 용종 모두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고 추후에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클립으로 잡아놓고 검사를 마무리했었습니다. 대장암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라서 미리미리 검진을 해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50세부터는 매년마다 분변 자멸 검사를 실시해서 양성인 경우는 대장 내시경을 해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소화기 내시경학회에서는 대장암 검진을 위해서 만 50세부터는 대장 내시경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한 3, 40대 젊은 층에서 대장암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 미국 암학회에서는 대장암의 조기 진단을 위해서 만 45세부터는 대장내시경을 해보도록 권고하고 있어서 나이가 젊더라도 복부 쪽에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의사와 상담 후에 필요한 검사를 적절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대장암의 진단 방법은 제일 좋은 검사는 대장내시경입니다. 내시경이 들어가가지고 직접 내강안을 확인하고 용종이나 암이 의심되는 병변이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병변은 바로 제거를 해서 조직검사로 확진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대장 내시경에서 보이는 대장 용종은 그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데요. 대부분은 표면이 매끈하고 점막으로 덮여 있지만 발적을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대장암의 95%가 용종에서 발현되므로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양성과 악성 여부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 용종을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육안적으로 완전히 양성과 악성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로서는 용종이 관찰되면 다 제거를 하라고 하거든요. 양성인지 악성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 있는 소견은 사이즈가 일단 1cm 이상 크거나 관상 형태처럼 보이느냐, 뭐 육모상 형태처럼 보이느냐, 뭐 이런 것들, 또 우리가 병변 밑으로 이렇게 셀라인 같은 걸 주입해 봤을 때 병변이 잘 뜨느냐, 안 뜨느냐, 뭐 이런 것들로 약간은 이제 뭐 구분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육안적으로 정확한 감별은 불가능하고 일단 발견되면 웬만하면 다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조직 검사를 확인해가지고 정확한 확진을 해야 됩니다. 제거한 이 병변 중에 이 10mm짜리 큰 용종이 저등급 선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저등급 선종은 시간이 지나면 크기가 커질 수도 있고 고등급 이형성 대장암까지 진행할 수 있는 병변이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해야 하는 병변이었고 다 제거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처치는 필요 없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하시다가 크게 불편한 증상이 없으시면 3년 있다가 또 대장내시경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금주금연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신선한 야채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과도한 붉은 육류와 육가공품 섭취는 피하고 건강한 식단과 적절한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시기에 맞는 대장 내시경 검진도 중요한데요. 특히 최근에는 육가공품 섭취도 많이 하고 비만도 많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 대장암, 대장용종 발생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이 아니라도 30, 40대 젊은 층이라도 복부 쪽에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면 꼭 병원에 방문해서 상담 후에 필요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은 뭐 내 식습관 또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그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런 게 조금 달라지긴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서 노화로 인한 병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쓰림이나 복통 등의 증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시경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기 위암이나 위 선종의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위 내시경을 하셔서 꼭 빠른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장 용종이 대장암으로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간혹은 작년에 대장 내시경을 해서 작은 용종 한두 개를 제거를 하셨다고 또 1년 만에 대장 내시경을 또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평소에 잘 유지를 하고 가이드라인에 맞게 적절한 대장 내시경 검진을 하시면 대장암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복부 쪽에 불편한 증상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위 내시경과 대장 내시경과 같은 중요한 검진은 건강관리의 중요한 일부로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규칙적인 검진을 통해 질병을 빨리 발견하고 예방해보는 건 어떨까요?